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추진되던 국가지원 청년 임대주택 개발 사업이 첫삽을 뜨지도 못하고 좌초됐습니다. 교통난을 우려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지자체가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전조사에서 D등급을 받아 폐쇄된 여수 도심의 옛 보건지소입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청사 개발 사업에 선정되면서 청년 임대주택 건립이 추진되던 곳입니다. 여수시가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국토부와 LH가 200세대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국토부나 이게 주공에서도 올해 지금 자기네들 사업 이렇게 실적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요청을 하는데 지금 마땅한 부지가 없어가지고.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낙점받고도 사업을 포기하게 된 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극심한 교통난을 우려한 주민들은 이곳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사업 추진 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주민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남 첫 청년 임대주택 사업이 좌초되면서 도심의 옛 보건지소 활용 방안은 표류하게 됐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